ITQXL 2020년 12월 C입니다. C형 4작업 그래프 갈 거예요. 그래프 차트라고도 하죠. 자, 1작업에 요 표를 가지고 만들 건데, 출력 형태의 맨 마지막, 맨 아래, 요거를 먼저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얘는요, 요 내용을 다 이용한 게 아니에요. 아까 2작업, 3작업은 이거 이용했잖아요. 이거 다 이용한 게 아닙니다. 뭐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보유 수량과 취득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 셋만 칠해볼게요. 그냥 우리만 보게. 보유 수량 그리고 취득가 요거만 나올 겁니다. 어떤 거에? 프린터, PC용 책상, 그리고 LCD 복합기, LCD 여기 있고, 복합기 여기 있고, 그리고 사무용 의자 4단8장, 그러니까 이 비품명도 들어가야겠지. 자, 요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에 요거 두 개, 이만큼이네, 이만큼 들어갈 거고, 요것도 필요할 거고, 요것도 필요할 거예요. 요렇게 구분되나요? 이게 먼저 선작업 돼야 돼요. 그래서 쌤은 지금 이거 엑셀 파일에 지금 하니까 요렇게 보여준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요거를 보시고 다시 요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리세요. 여기다가 네모로 이렇게 색깔 칠하세요. 이런 식으로 요만큼이 필요하고 또 요거 필요하고 색깔을 칠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쌤처럼 여기 엑셀에 칠하면은 이거 다시 나중에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만 보게 지금 문제 풀이할 때 보려고 지금 한 거니까 요렇게 보다 여러분들은 직접 시험지에다가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자, 됐어요. 요렇게 필요한 자료라는 거 알고요. 제 4작업 시트를 만들진 않을 겁니다. 4작업은요, 직접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차트 만들 거라서 요 데이터를 선택할 건데, 지금 얘랑 연속된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 거 같이 잡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필요한 만큼 먼저 첫 번째는 무조건 여기 왼쪽부터, 순서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다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번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1을 잡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주고요, 3번 잡아주고, 4번 잡아주고, 5번 잡아주고, 6번 잡아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내 필요한 부분만 띄엄띄엄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오른쪽에 보면 차트에 여러 가지 차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항상 이거예요. 항상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하면은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한 게 지금 첫 번째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한 거고요. 데이터 범위 잡은 겁니다. 요까지 한 거예요, 지금. 자, 3번 위치는요, 새 시트 이동하고요, 4작업으로 이름 바꾸래요. 이게 어딨냐면 지금 만들었잖아요. 위에 보면 차트 이동이 있어요. 그쵸? 차트 이동 클릭. 자, 새 시트에 아까 뭐였죠? 제4작업이라고 했었죠. 이거 확인 클릭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제4작업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대빵만하게 크게 만들어져요. 자, 주의할 거는요, 만든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시트명 순서 1, 2, 3, 4작업 되도록 할 것 돼 있죠. 이거 그대로 자, 4작업 드래그해서 옮겼어요. 이렇게 1, 2, 3, 4작업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계속 갑니다. 3 위치해서 이름 바꿨고요. 자, 차트 디자인도 레이아웃상 스타일 1. 얘들 보시면은요, 차트에 위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레이아웃 3이겠죠? 클릭. 스타일 1. 1, 2, 3, 4 쭉 돼있죠? 1. 클릭 하면은 이렇게 잡혀요. 차트 선택해서 출력 형태 맞게 작업하세요. 선택해서 여기까지 선택했어요. 그쵸? 그리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라는데, 지금 출력 형태 이거하고 요거하고 보면은, 출력 형태 요거하고 보면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확연한 차이가 있죠? 다른 거는 다 고쳐줄 거야. 근데 요거
이 지금 막대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 막대를 먼저 바꿔줄게요. 막대에서 더블 클릭하면은요, 옆에 계열사식 뜹니다. 겹치기는 0이고요, 간격 너비는 75 정도로 하면은, 엔터 치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랑. 자, 영역서식 볼게요. 차트는요, 글꼴 불림 11이래요. 자, 차트는요,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얘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거 계속 열어놓을 거예요, 이제. 열어놔야지 얘가 누르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이 계속 바뀌어요. 그쵸? 계속 내가 잡는 거에 따라서 여기 설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차트 전체. 자, 차트 영역은 어딘데요? 보면은 마우스 올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여기 딱 올리면 차트 영역 보이죠? 여기는 차트 제목, 얘는 계열, 얘는 뭐 세로, 얘는 그림,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차트 영역이라면 차트 바깥쪽 한번 클릭해주면 차트 영역으로 이거 바뀌어요. 글꼴은 굴림 11. 자, 홈에 있습니다. 홈 글꼴 여기요. 굴림 그리고 11. 그리고 한 가지 더. 얘 색깔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색도 여기 까만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바꾸면 더 진해졌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굴림 11 했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래요. 채우기 효과. 자, 오른쪽 보면은 차트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에 질감 채우기 있네요, 여기. 그쵸. 질감 채우기 중에 질감, 어떤 질감? 분홍 박엽지래요. 분홍색 이거 하나네.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분홍 박엽지. 클릭. 됐죠? 질감 했고요. 그림은요,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요. 그림 보면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 그림 영역 보입니다. 클릭하면 아, 요만큼 그림이구나. 여기 채우기 어떤 거? 흰색 단색 채우기에 흰색 배경 1 이거죠. 클릭하면 요렇게 바뀝니다. 바뀌었나요? 자, 해서 여기까지 지금 다 채웠고요. 자, 그럼 영역 서식도 끝났어요. 자, 제목 서식이요. 제목은 요거겠지. 요거. 요게 제목이겠죠. 제목 서식은요,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 차트 제목. 이거 일단 글씨부터 해야겠네요. 컴퓨터 및 가구류, 비품 현황. 컴퓨터 및 가구류, 구류, 비품 현황. 아우, 손실이야. 자, 이거 다쳤다고 엔터 치면 안 돼요. 버릇처럼 두 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얘 다른 데 클릭해야 되는데 다른 데 클릭할 데 없으니까 점 같은 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 같은 데 이렇게 클릭하면은 전체 잡힙니다.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굴림 그대로고 굵게 그리고 또 뭐 20포인트 20 됐나요? 얘는 글씨 그대로 까만색이네. 혹시 모르니까 까만색 눌러줘도 돼요. 까만색 그대로네요.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채우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흰색 배경 1. 여기서 채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자, 채웠고요. 테두리 그리래. 테두리. 테두리는 어디서 그리지? 테두리. 이거 아니네. 여기 그리려고 그랬더니 테두리는요, 옆에 채우기 밑에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클릭해 보면은요. 테두리 실선 그릴 거고요. 색깔은 까만색일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 까만색 이것도 끝. 그래서 테두리 까만색까지 다 그려졌어요. 그쵸? 자, 시려. 자, 7번이요. 서식입니다. 취득과 단위형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음선형으로 변경하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표식이 있는 꺾음선형. 자,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계열, 얘나, 아니면 여기 조그맣게 사실 안 보이지만 얘도 그래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해요. 큰 거에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있어요. 클릭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취득가,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래. 취득가, 요거죠. 파란 거. 요거를 뭘로 바꾸냐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꺾음선형에 점 있는 거 첫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음선형. 요겁니다. 눌러주시고요.
변경했어요.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래요. 옆에 보조축 체크 클릭하면은요, 오,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확인. 그쵸.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됐고요. 지정했어요. 얘도 끝. 자, 다음.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꾸래요. 자, 표식. 마름모 크기 10. 누가 봐도 이거죠. 그쵸? 자, 바꿔볼게요. 지금 얘 동그라미에요. 얘를 한번 딱 클릭하면은, 요렇게 잡혀요, 얘들. 자, 얘들 중에, 여기 보면은, 이 채우기. 아이고. 채우기 한번 눌러보면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이에요. 표식 옵션. 그 중에 기본 제공 누르면, 여기에 마름모 있습니다. 얘 크기 10.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는 거 확인되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마름모 크기 10. 그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 값 보니까 이거 숫자 나와 있는 거, 이것만 나와 있어요. 3150. 마우스 올려보면은 얘는 21개로 나오는 거, 마우스 봐봐요, 보이죠? 얘 값 21, 얘는 값 3165. 이거네. 이거 여기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다 잡혀요. 한 번 누르면 다 잡힙니다. 그럼 여기서 가끔씩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다 나와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얘만 잡혀요. 그리고 나서 얘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면은 얘만 나옵니다. 됐죠? 선생님 이거 높이 달라요. 이거 좀 이따 수정하면 또 바뀔 거예요. 하나씩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계열 레이블값 표시했죠. 얘도 됐습니다. 자, 레이블 됐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눈금선 뭐냐면 이거 옆에 나와 있는 요 선들입니다. 요 선들. 그래서 눈금선 파선으로 바꿀게요. 눈금선 요거 클릭하면은 잡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점 돼 있죠. 이렇게 잡힌 거예요. 예선 여기 칠하기. 그래서 실선인데요, 어떤 선? 파선이요. 그 대시 종류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파선 눌러주면 파선 바뀌었죠. 파선 얘도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선 그냥 회색이 아니라요,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요, 얘도 까만색으로 선 바뀝니다. 그래서 선 스타일 파선도 완료 됐죠? 다음 축. 출력 상태 참조하세요. 축은요, 옆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과 요거. 왼쪽은 주축, 오른쪽은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 모양이 똑같은지 25개, 20개, 15개, 25개, 20개, 15개 다 왔죠? 0개까지 똑같아요. 오른쪽 400, 여기 350이죠? 다르네. 고쳐줘야겠네. 예, 더블 클릭하면은요, 오른쪽에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와요. 자, 여기서요, 축 옵션 들어가면은요, 축 나옵니다. 최대 값은 400만이에요. 최대 값, 이거 이상하게 나와요.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치면 돼요. 400. 최소 값은 0 맞나요? 0 맞네요. 그쵸? 사용한 고치니까 바로 바뀌었죠. 그리고 단위는요, 100만 단위로 돼 있는 거 확인되죠? 얘는 50만 단위네. 50만 말고 100만이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똑같아졌죠. 그리고 아까 여기 높이 달았던 것도 지금 맞춰졌어요. 해서 레이블도, 축도 됐고요. 출력 상태 참조해서 됐어요. 자, 출력 상태 참조했는데 지금 안 된 거 뭐냐면요, 축 하다 보니까 축 옆에 여기 보면은 선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는 선이 있는데 여기 선 없죠. 차이 보여요? 이거 선도 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에서 선 그려줄게요. 이거 그리기 채우기에 선이 있어요. 선에 실선 까만색이고요. 까만색 클릭해주면은 자동으로 선이 잡혀 있어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채우기에 실선 까만 거 클릭해주면 선 생깁니다. 생겼나요? 양쪽. 그쵸? 그러면 이 축도 끝. 자, 범례입니다. 범례는 아래 요거예요. 요거. 범례 이름 변경하래요. 이름 뭐가 다른데? 얘는요, 쭉 한 줄로 이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두 줄 돼 있죠. 요게 두 줄이잖아, 지금. 다르잖아. 바꿔 줄게요. 얘
더블 클릭해서 바꾸고 싶은데 얘는 더블 클릭해도 안 나와. 오른쪽에 안 나옵니다. 얘 어떻게 하냐면요, 얘만 좀 특이해. 다른 건 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다 돼요. 근데 얘는 이인 바꾸는 건 얘 오른쪽 클릭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요, 위에 보면은 데이터 선택이 있어요. 얘 좀 특이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레이블은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서요, 데이터 선택하면 막 이런 게 나와. 근데 그거 말고요, 우리 취득값 요거잖아. 취득값 단위 원, 그쵸? 요게 지금 이름 다른 거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서 편집을 눌러보면은요, 위에 계열 이름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취득가 단위 원. 여기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두 줄이라서 얘가 그 인식을 못 하는데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겁니다. 확인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뀌게 됩니다. 자, 법례 유형 변경했고요. 출력 형태 맞게 참조하세요. 얘도 뭐 바꿀 거 있나 보네. 뭐였냐면요, 법례 위에 요거 요 선, 여기 선 있죠? 여기는 선이 없잖아. 선 바꿔 줄게요. 여기 텍스트 말고 축 옵션에 선, 실선 까만 거. 기억나시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다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나실 때. 자, 선 됐어요. 8번 범례도 끝. 자, 다음 도형이요. 도형 누가 봐도 요거죠, 요거. 그렇겠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 입력하는 건 아까 우리 해봤어요. 삽입에 여기 도형에 있는데 뭐냐, 설명선이 있을 거예요. 설명선에 요거겠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쵸? 어디 입력하는지 모르면 대충 입력해 두시고, 대충 만들어 두시고 모양 잡아 주시면 돼요. 류 끝에, 황 끝에. 그러면 예, 류 끝에 그리고 황 머리, 요 정도 되겠네, 그쵸? 그리고 높이는 대충 됐네. 화살표는 요 숫자 0 위쪽에, 여기 숫자 0 위쪽에 요 정도, 그쵸? 모양 대충 비슷하게 나왔어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삽입했어요.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하래. 최고 취득값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최고 취득값 입력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도형 다른 데 클릭해서 전체를 다 잡아주세요. 최고 취득가 됐죠. 자,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래. 만듭시다. 자, 이거 보면은요, 자, 글씨 까만색이고요. 이거 글씨체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글씨체 우리 처음에 얘기한 이거예요. 글꼴 굴림 11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글꼴 굴림 11로 맞춰줘야 돼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셔야 돼요. 굴림 11포인트. 그리고요, 얘도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졌죠? 글씨 색깔 까만색 바꿔줬어요. 그리고 채우기는 이거 흰색일까요? 투명색일까요? 이거 흰색입니다. 투명 아니에요. 이거 문제마다 어떤 문제는 이 도형이 이 선 위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선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항상 흰색입니다. 그래서 채우기는요, 여기 흰색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이거 선 잘 보면은 이거 선색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선색은 안 건드려도 돼요. 자, 됐어요. 도형도 끝. 자,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나머지 얘랑 다른 거 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보통 만점 나올 겁니다. 아까 이거 두께, 그쵸? 아까 이거 70으로 하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랑 거의 두께 비슷했죠.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4작업까지 이렇게 하면은 차트는 어려울 게 없어요. 차트는 이거 하나씩 놓치지 않고 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글씨색, 그리고 이거 선색 이런 것들 까만색으로 다 바꿔주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은 4작업도 만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4작업도 그래프 100점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0년 엑셀, ITQ 엑셀 2020년 12월 C형 프로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늘도 열심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